아, 야, 지금이 누나, 누나, 나는 나는 지금이 지금이 총장님 총장님 제일 제일 유일하 유일이라 생각하거든? 생각하거든? 뭐가 아니, 그게야? 왜 유일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를 잘잘 벗어나야지. 벗어나야지. 지금 누님 보는 거하고 난 누나하고 대화가 잘안 되는 것 같은데. 나는 누님 걱정하고 있을까 봐 내가 나도 고민하고 이게 있었는데 누님 뭐 별로 뭐 위기 아니라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상황이 아, 지금 이거 김웅 사건? 예? 김웅 사건 이거? 그렇지. 그이 사건 말하는 거지. 이게 지금 아, 이거 내복 위기 싸움이잖아. 아니야? 아, 이거 잘 몰라서 그래. 아니, 이게, 예. 그게 검찰, 거기서 이제 이걸 자꾸만 발화를 시키려고 그러는 건데, 지금 그렇지요. 위기가 아니야, 김웅은. 나중에 한번 봐봐봐. 누구 말이 맞나. 그러니까 한 차원 더 높이 봐야 돼. 그러니까 명수 씨가 조금만 더 바라봐야 돼. 그 옆에서는 다 이거 뭐 유선을 끝났다. 그런 거다 알지. 근데 이게 왜 끝이나. 지금 어쨌든 지지율 1이 나왔잖아, 또. 누나, 그 윤우진 씨 구속됐네. 자고 나니까 기사 보니까. 그러게. 근데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걸 거야? 구속 사유가. 그러니까 아 구속 사유가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우리는 그거 구속될 사안이 아니거든. 아니 총장님 그때 변호사 소개시켜준 그 녹취가 있어서 못하냐 총장이가 아직 오진 않겠지 상관이 없지. 윤희준 거는. 누님 내가 뭐좀 도와줄까 문자로 뭐 이게 언론인들 돌아다니는 내용들 내가 좀 보내줘 뭐 어떻게 할까? 아니, 뭐, 그런 건 필요 없고, 그 정대택 그 새끼 나와줘. 어? 진짜, 아유, 내가 지금 말을 안 들어야지, 진짜. 근데 나쁜 놈, 그 나중에 봐봐. 내 말이 맞냐 틀리냐. 걔, 쟤는 망하게 돼 있어. 그, 쟤 도대체 뭘 해서 돈을 벌고 다니냐. 그거 좀 확인 좀 한번 해봐요. 아,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거든, 지금? 근데 요즘 좀 힘이 잃지 않았나? 계속 더 난리야? 난 정대택 난 용서 안할 거야. 나 밥주고 와봐. 내가 그랬지. 어떻게 죽나 보라 그랬지. 내가 지금 가만히 있지만 얼마나 이게 진짜 사실이 왜곡되고. 아 진짜 내가 그랬지. 판결문 한번 보라고. 근데 안 봤잖아 판결문 한번. 정대택이가 하는 거 이만한 내가 그 저기 국정감사 자료 봤거든. 이 새끼 다 거짓말이야. 다 지네가 주장하는 여보세요? 거예요. 어떤 일이에요? 누님, 아, 그 정대태 회장, 국감 못 들어갔잖아요. 그건 누님이 그렇게 한줄 알고, 방해한 줄 알고, 누나하고, 그때 박안수 간사 있잖아요. 고발한다고 하더라고요. 누구 나랑 날 고발한데? 누나가 분명히 막았을 거라고. 내가 어떻게 막아?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렇게 전 얘기 들었어요. 알았어요. 할수 없지 뭐. 누나 저기 국감 정용태 회장 그 자료 있잖아요. 그거 뭐 택배로 보내줘. 어떻게 뭐 내가 내일 법원 갈 일이 있는데 잠깐 사무실 들려서 드릴까? 이쪽 근처는 오지 말고, 혹시 CCTV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 직원 내보낼 때가 그 파리크라산 있잖아요. 파리크라산? 아 거기서, 지하 아 오케이 거기서 오면은 우리 직원한테 전화 좀 하세요. 예, 알겠어. 우리 엄마가 처음에, 2003년도에 처음에 그거 시작할 때, 뭐, 건물, 그때 보러 갔었어요. 엄마가 무슨 건물을 산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정대태 회장님이 오셨는데, 멀리서 보니 인사만 하고, 뭐, 내가 또 어린애가 무슨 할 말을 해. 그리고 내가 무슨 1억을 들고 가, 어린애가. 지금도 1억 큰돈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그큰 돈인데, 난 진짜 돈 없어 죽겠는데, 무슨 1억을 들고 가, 그 당시에, 애가. 근데 그 백범무사 만날 때, 한 번도 그땐 들고 갔었지, 백범무사. 그 저기 정규팀 친구분. 예, 네, 그땐 내가 얘기했잖아. 나는 그 사건에 개입하려고 한게 아니라, 그 집이 내 집인데, 그거를 백범무사가 자기한테 등기를 넘겨갔는데, 계속 대출이 내 이름으로 해서 빠져나갔다니까 대출금을 안 가져간 거야. 은행에서 빨리 가져가야 되는데 자기 집 탓이니까 자기가 이제 대출금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짜증내지. 아, 왜 자꾸 내 통장에 자꾸 돈이 빠져나가냐고. 이거 빨리 가져가라고 하라고 그 아저씨한테. 이제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이제 그렇게 지금 이렇게까지 약간 좀 뭐, 어? 좀 이제 사이가 불편하다 그래서 아, 그럼 나한테 그러면 뭐 화해시키면 되는 거야? 해가지고 내가 그럼 어?
뭐 어떻게 된 건데 해서 어쨌든 좀 막 그래가지고 내가 1억을 들고 갔어요. 그래서 아저씨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싸우시는 거예요? 내가 물어봤지. 근데 뭐 너무 복잡해 얘기가.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야. 예. 그래서 가져왔다 그냥 안 주고 나왔다니까요. 안 줬다니까. 내가 1억을 들고 가서 증거 회유를 시켰다는데 뭘 알아야지 증거 회유를 시키지. 나는 그렇게 난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예. 근데 뭐 내가 거기 무슨 사건에 개입이 깊숙이 돼 있는 것처럼 지금 돼 있잖아요. 네. 내가 무슨 사건에 개입이 돼 있어? 전혀 없는데. 이게 단순히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네. 여러 가지 심할 열수가 있어요. 네. 설명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이 아닌 거는 너무 이렇게 이제 유튜버라고. 네. 너무 함부로 이렇게 했는데. 네. 아니, 지금 제가 말을 하는 걸 보면 일리가 네. 있잖아요. 제가 지금 거짓말 한 게 아니라. 네. 한번 그 대법원에서 나온 거가 돌아다니고 있을까? 한번 보라니까? 응? 한번? 알죠. 대법원 결정 난 게 있어요. 네. 내 말이 거짓말인지, 누구 말이 진실인지 그것만 봐도 알아요. 네. 내가 그래서 설명할 필요가 없어. 못 알아 설명해. 대법원 판결 주면 되는 걸. 그 정대택씨는 이미 다 사건이 다 끝난 거잖아요. 예, 이미. 예. 그럼 다 판결문이 나왔었잖아요. 예. 예. 그럼 거기 보면 되는 거지.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지금 자기의 주장이지.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편승을 해야 되니까 이제 거기 편승을 하는 거지, 서울의 소리가. 예. 그게 진실과 사실은 아니란 말이에요. 진실과 사실은 엄연히 있어요. 예. 그럼 어떻게 우리 이제 악재까지 법적으로 해야죠. 제대로 세게 해야죠. 예. 제대로 세게 해봤죠. 저 사람은 뭐 자기 재산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예. 이제 형사로 해야죠. 예. 아, 명수 씨. 네, 누님. 뭐예요? 잠깐만 내가 바꿔줄게. 잠깐만. 예. 부장님, 명수 씨. 아유, 안녕하세요, 기자님. 아, 예, 예. 예, 지난번에 제가 같이 뵀던 사람 직원인데요. 한 기사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예. 그, 우리 정대택 양반 뭐 출석한다 그래갖고. 저기 보자, 뭐. 국회. 잠깐만. 국회. 어제. 저기 행안위에서. 예, 예. 지금 출석됐더라고요. 예. 그, 어떻게 뭐 출석한답니까? 아니면 저 뭐 일세로 의하면 본인이. 위정에서 혹시 형사처벌 받을까봐 또 위축된다는 소문 들리고. 아니요, 100% 나가요. 아. 예, 의기 양양해요. 예, 나가서, 증인 출석돼야죠. 기분 좋아해요. 지금.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좀 대비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내가 그 사건을 모르니까 어떤 거. 이게 뭐의 위증권인가? 이게? 그거 말고 이제 뭐 경찰청 뭐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이 됐더라고요. 맞아요. 행안이니까 거기가. 자기가 네. 고소고발을 많이 했는데. 예. 뭐 검찰의 비호를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뭐 그런 걸로 일단 진술을 한다고 하는데. 예. 부탁해서는 아마 X파일, 윤석열 X파일 관련해서 주로 얘기할 거다. X파일 그거는 이제 어제 그저께 금요일날. 네. 금요일날 종로서에 그 조사받으러 갔고요. 네. 그거 이제 고소인이잖아. 그렇죠. 예. 조사받으러 갔어요. 예. 그러면 뭐 우리는 이제 그런 거 대비하면 아니면 이게 뭐 막판에 증인 취소나 이게 여야 간사 합의로. 예. 증인 취소가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쪽에서 들은 소문이 있으세요? 이거는 채택된 거잖아요. 그죠? 예, 네, 채택된 거예요. 아, 네. 여야 합의에 채택된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예, 네, 그렇죠. 되긴 됐죠. 예. 막판에 예. 뭐 간사가. 간사가 한번 또 뭐 뒤집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아, 그래요? 예. 아, 그거는 뭐 저기 뭐 그쪽에서 대처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예. 국민의힘에서 해야 되겠죠, 그거는. 그렇죠. 예. 행안위 간사가 누구지? 그 국민의힘은 박완수라고. 박완수는 저기 밀강 쪽 아닌가? 어디요? 아니, 국민의힘 박완수. 아, 예. 아, 국민의힘에 박완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 예, 그리고 민주당에 박완주라고 있고. 아, 그렇죠. 박완주. 예. 우리가 헷갈려가지고. 예, 그렇구나. 예. 박완수가 그렇게 했는가 보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된 것처럼 되게 좋아하던데, 나한테도 예. 우리 그, 저기 막 보내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막 보내주고. 예. 예. 그래서 우리 기자님이 빨리 저희 정보를 주는 바람에 제일 먼저 주셔갖고. 네? 누님. 예. 예, 저 이명수인데요. 네네. 그 저기 그 정태택 회장. 예. 그 저 국감 그 저기 증인 나가는 거 예. 취소 안 됐어요. 취소 안 됐어요? 예, 내가 알아봤어요. 아, 그래요? 예, 취소 안 됐어. 5일날 그 뭐 정태택 회장이 안 나가면 뭐 모르겠지만
네. 나가는 거 돼 있어요. 제가 알아봤습니다. 아, 취소도 안 됐다고요? 예, 잠깐 끊어주세요. 예. 제가 알아볼게요. 네, 네. 네. 아, 그 정대택 회장 시도돼가지고 완전히 뿌리 학교 뺐는데 낙담하고 있네. 아, 그렇게 보이니 좀 그랬었어요? 그래요. 좀 그건 저기 그 저기 나가는 걸로 알고, 아니 그건 저기 한 시간 전에 12시 몇 분에 취소됐다니까요. 아, 원래 취소를 시켰는데 네. 그 뭐 뭐지 휴일 껴가지고 그게 아직 청보가 안 돼가지고 그런 건데, 원래 취소 시켰었어요. 내가서 취소했다고 했잖아. 네. 예, 네, 그래가지고 그 늦게 좀 전달된 거야. 내가 취소했다 그랬잖아. 아, 그랬어요? 예. 네. 어, 그래가지고 저기 그 저기 누구야 정진석 회장, 아, 너 낙담하고 이제 어디 들어가려고 막 그랬는데, 정문회장, 국감장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근데 다행히 조신님이 어제 안정 시켰지. 와, 어떻게 와, 오늘 오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경찰청 국감에서 여야 간 그 이건 엄청 싸웠다 하더구만. 기사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아. 근데 이미 정해졌어요, 이거는. 내가 얘기했잖아, 동생한테. 예. 정해졌다고. 예. 근데 이제 정대택 입장, 우리 입장에서는 정대택이 나와도 네. 사실 나쁘지 않는 게 얘가 위증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하기를 참 좋은 타이밍이라고 막 그랬거든, 우리 팀 또 법률팀들은. 네. 얘가 어떻게 거짓말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근데 뭐, 아예 그래도 어쨌든 이걸 뭐 통과시켜주면은 국민의힘이 너무 힘이 없어 보이지 않냐. 그래서 취소시킨 거예요. 아, 그렇지. 예, 네. 근데 이제 이게 통보가 이제 늦게 가가지고 오늘 그렇게 통보하는 듯한 거지 이미 다 취소시켜놨어요. 나 이거 솔직히 나 이것도 궁금해. 이거는 저기 뭐 누님 동생 관계니까 동생으로서 그 총장님 중앙 지금 때 그 누님 그 사업 있잖아 코바나 콘텐츠에서 기획한 야수파 샤갈전 있잖아요. 네. 그거 그 저기 몇 개 회사가 협찬해 준 거예요? 아, 협찬은 저희는 받은 데는 한 군데밖에 없고요. 네. 협찬이 아니라 그냥 거기 이제 좀 전시를 좀 크게 보이려고 그냥 협찬이라고 그냥 저희가 올려주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그냥 티켓 조금 사가면 올려주고 또 티켓도 아니고 그냥 조금만 이제 일해줘도 좀 그쪽은 광고가 되니까 그냥 올려주고 그런 거지 협찬을 올려주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협찬은 실제로 저희가 진짜로 협찬 받은 건 한 군데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한 군데인가 두 군데, 에이, 그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언론사에서 받는 거는 홍보비로 따로 이제 기업에서 책정되어 있어가지고, 언론에서 받는 거고, 언론은 이제 자기네가 다 가져간 거, 우리한테 10원도 안 주는 거고, 저희랑 다 무관한 거예요. 그 네. 협찬 기업이 어디예요? 대기업이에요? 저희는 주로 대기업한테 받은 건 없고요. 네. 대기업은 다 거의 다 그 저기 뭐죠 언론사 쪽에서 받았어요. 아, 대기업은 언론사 쪽에서. 네. 네네. 저희는 그냥 저희 아는 기업에서 네. 뭐 500만 원, 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사가지고 그냥 올려달라 또는 뭐 차 같은 거 빌려주고 올려달라 해가지고 그냥 그 정도죠. 저는 그러니까 공식적인 협찬은 그냥 돈을 주는 거거든요, 홍보비로. 네. 저희는 이제 그럴 스펙도 안 되고 그냥 조금만 해면 다음을 위해서 또. 조금만 도움 받으면 좋으니까 그냥 협찬이라고 올려주는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협찬이 아니에요. 8월 30일 월요일날 5시 이후에 됐다니까 나도 다 6시가 딱 좋겠다. 그래요. 네. 우리 여기서 뭐 맥주하고 치킨 시켜 먹으면서 얘기하자고. 부산만 안 내려갔으면 술 좀 더 먹고 분위기 좋아가지고 좋았는데 아우 더 먹다가는 그냥 피곤해서 뻗을 것 같아서. 예. 여기서 뻗어 자면 되지 뭐 여기 침대 있잖아. 그래. 자면 돼. 그냥. 예. 우리는 약간 다 시골 같은 분위기라 그런 거 없으니까. 예. 아무튼 와서 우리 맥주하고 이렇게 먹고 그냥 재미있는 돌아간 얘기하자. 옛날에 국정원 사건 때 우리 남편 죽이려고 얼마나 그래서 죽었어? 그렇게 해서 죽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야죠. 그러니까 놀러 와서 얘기를 듣고. 네. 고기나 먹고 맥주나 마시라고. 네, 나 개인적으로 아 이렇게 되면 만약에 측근이 총장님이 뭐 조은진을 만나든가 해가지고 걔도 그 조은진 정치인이잖아. 걔도 이제 정치 계속 할 꿈이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대통령 되면 뭐 한 자리 주겠다는 이제 뭐 제의를 하든가 뭐 그런 정치적으로 푸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가 와서 그런 거 같이 얘기하자. 우리 그냥 뭐 이런 치킨 시켜 먹고 맥주 시켜 먹으면서 네. 우리끼리 할 테니까 이번 한 연휴 때 와요. 내가 애들 과일 과일이라도 좀 사서 보내려다가 네. 또 그 또 뭐 보내면 또 어쩌저쩌 할까 봐 잠깐 들으려고 한 거야. 그래 보내는 거. 때, 네. 보내는 거 하지 말고. 네 보내는 거 하지 마세요. 네, 그래, 그냥, 그래, 그냥 그래. 잠깐 들리면 되나? 응. 연휴 때 우리 번개도 잠깐 보자고. 동생. 그래요, 알겠어요, 누님. 네. 꼭. 아니 사무실에 있는데 계속 네. 자고 이러니까 명수 씨 와서 다음에 나랑 밥이나 먹 맛있는 거나 먹자 우리끼리. 그러니까요. 맥주 한잔 하고. 내가 네. 전화할게. 다음 주 정도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누나 알겠어요. 또 그런 것 좀 바로바로 연락해 줘.